안녕하세요. 꿈팜정원의 가든 캡틴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밖에 날씨는 약간 쌀쌀한데 온실 안은 엄청 덥답니다. 온실은 보통 해가 뜨면은 20도에서 30도 금방 훅 올라가요. 그러다가 다시 해지면은 또 밤에는 난방을 해야겠죠. 오늘은 완두콩을 심으려고 합니다. 완두콩이 보통 심는 시기가 남쪽에서는 뭐 부산 쪽 같은 데는 12월 달에 심어서 얼동을 시켜서 키우지요. 하지만 여기 북부지방 이 고양시에서는 보통 3월에 심는답니다. 땅이 녹고 이제 서리가 아주 된 서리가 안 내릴 정도의 그 기후가 되면은 그때 심거든요. 근데 꿈팜정원에서는 지금 이 포트에다 심어가지고 채소정원으로 옮겨 심어주려고 합니다. 보통 완두를 한 평 정도 심어가지고 채소정원에 한 달 정도 키워서 채소정원으로 옮겨 심으려고 그래요. 보통 씨앗은 한 그 포트에 세 개 정도 놔줍니다. 이 키우시는 분, 이 완두를 키우는 분들은 세 개 정도 놔뒀다가 나중에 두 개의 포기만 놔두고 하나는 없애주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세 개 다 키워가지고 투약을 하게 되죠. 완두는 덩굴성 식물이라 지지대를 세워줘야 된답니다. 고추 지지대를 세워주고 한 10에서 20cm 간격으로 나일론줄로 옆으로 네트를 띄워줘 가지고 나일론끈을 타고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키우면 된답니다. 완두콩이 좋은 것은 일찍 심어서 5월 말쯤이면 수확하죠. 5월 말 수확하면은 그때는 그 후작으로 옥수수나 고구마를 심을 수 있어서 빠르게 수확하는 작물 중에 하나가 완두콩이랍니다. 물론 완두콩으로 밥을 했을 때 굉장히 맛이 좋죠. 완두콩으로 또 빵을 만들 때 앙금으로 완두 앙금을 만들어 쓰기도 한답니다. 꿈팜정원에서는 이 생식용으로 쓰는 완두는 우리가 심어서 먹어도 되지만 뭐 앙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가공용으로 쓸 때는 수입품을 사용하게 되죠.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수입품과 국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완두 앙금 빵이라고 해야겠죠. 네, 팥 대신 단팥의 팥 대신 완두를 가지고 앙금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면은 봄철에는 이 녹색의 아주 봄철의 그 완두 앙금이 굉장히 신선하답니다. 지금 이제 완두를 씨앗을 한 포트에 세 개 넣어준 다음에 완두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줘요. 보통 완두의 두께의 다섯 배 정도 흙을 묻어줘야 된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콩나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쭐어가지고 길게 올라오죠, 콩나물이. 완두도 콩이기 때문에 깊이 묻어줘도 다 쑥쑥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완두의 이 두께에 다섯 배를 묻어줘요. 보통 우리가 일반 씨앗은 뭐 가는 씨앗 같은 경우도 있고 굵은 씨앗도 있는데 일반 씨앗은 세 배 정도 묻어준답니다. 그래야 이 싹이 잘 올라오죠. 완두는 콩과 작물이기 때문에 3배에서 5배까지 묻어줘도 나오는 거는 씨앗이 충실하다면 100% 다 싹이 올라온답니다. 이 완두가 좋은 것이 지금 심어가지고 한 달 있다가 밭에다가 채소정원에다가 옮겨 정식할 거예요. 한 달 있다 채소정원에서 정식하면은 한 두 달, 거기서부터 한 두 달 후면은 완두콩을 수확할 수 있죠. 5월 말쯤이면은 완두콩을
수확한답니다. 그래서 밥에도 먹어야죠. 꿈팜정원에서는 생산형 농업이 아니고 자급자족용 아니면 그보다 더 적게 심어서 보여주기식 채소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완두콩을 심는 거랍니다. 전문적인 전업농들의 그 완두 심는 방식과 꿈팜정원에서 심는 방식이 많이 다르죠. 아주 스몰하고 작고 아니면 마이크롯 더 작게 그렇게 해서 완두를 심는 것인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주는데 손가락 많은 양이 많으면 손가락이 아프겠죠. 그럼 나무를 만들어서 나무를 눌러서 씨를 뿌리고 이렇게 덮어주면은 쉽게 된답니다. 이제 완두를 세 알씩 해서 40포트를 심었답니다. 이 심고 남은 씨앗은 밭에다가 직접 한 2주나 3주에 심어줘야겠죠. 오늘은 꿈팜정원에서 완두콩을 심는 영상을 찍었답니다. 뭐 우리가 꿈팜정원에서 대량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도시농업이라 아니면 자급자족하는 분들한테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완두콩을 심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쑥스러운데 사실 그래요. 주말 농장처럼 적은 면적에 농사를 지면서 자급자족하게 되면은 일단 내가 심어서 먹는 것이라 건강한 농산물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농사를 지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땅도 파고 뭐 풀도 뽑고 열매도 수확하고 하면서 운동, 농사를 지면서 하는 활동이 또 건강에 운동 삼아 하는 것이 건강에 좋죠. 그래서 꿈팜정원에서는 이마저도 농사를 짓지도 않는 도시민들을 위해서 정원에 오셔가지고 이런 완두콩이 자라는 모습 아니면 꽃들이 자라는 모습 꽃이 또 꽃이 피면은 잘라서 집에 가져가는 컵플라워 정원으로 또 꾸미고 있어요. 시골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꿈팜정원에서는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꿈팜정원에서 완두 심기 영상을 찍었답니다. 감사합니다.